보통 50세 이상이 되면 뼈가 급속도로 늙게 됩니다. 뼈를 파괴하는 세포의 세력이 커지면서 뼈를 녹이고 구멍을 만들어 골밀도가 감소하게 되죠. 이때 MBP를 섭취하면 뼈를 생성하는 조골세포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뼈가 튼튼해지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실제 동물 실험 결과 구멍이 뚫린 토끼의 뼈에 MBP를 투여하고 48시간 동안 관찰했더니 뼈의 구멍 크기가 줄고 개수도 감소했는데요. 인체 시험에서도 여성들에게 MBP를 6개월간 섭취시킨 결과 요추 골밀도가 무려 12배나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MBP로 골다공증을 극복했다는 주인공. 시니어 모델로 활동 중인 59살 김순주 씨입니다. 시니어가 됐다는 거는 나이가 먹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나이를 먹은 우리 또래의 50대, 60대 분들이 젊은 사람처럼 예쁘고 멋지지 않아요. 조금 부족한 가운데서도 즐겁게 생활하는데 원동력이 된다는 거, 그게 참 매력인 것 같아요. 모델로 활발히 활동하며 젊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김순주 씨. 하지만 그녀도 한때 뼈 건강이 약해져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픔을 겪고 회복이 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소중하고요. 진짜 열심히,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그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는 김순주 씨. 그녀는 심각한 골다공증을 앓던 어느 날 어이없는 골절 사고를 겪었습니다. 화장실을 간다고 새벽에 갔는데 갑자기 핑 어지러워서 손을 딱 짚었는데 그대로 그냥 똑 부러졌어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정말로 내 평생에 겪은 고통 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이었는데 황당했죠. 황당했죠. 정말로. 근데 그게 골다공증 때문이라고는 제가 상식이 없었나 봐요. 그 생각을 못했어요. 당시 골밀도는 마이너스 3.9로 뼈가 심각하게 약해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부러져가지고요. 여기를 이렇게 개방을 해서 이렇게 핀을 10개를 박았었어요. 수술 직후 김순주 씨의 손목 사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뼈도 잘 붙고 골다공증도 극복했다는데요. 현재 김순주 씨의 모든 일상은 뼈 건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김순주 씨의 발이 바쁜데요. 계속해서 뼈를 자극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방에서 일을 할 때 뒷발을 두 발을 다 들었다가 내리고 들었다가 내리고 한 발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운동을 하면은 하체에 부하 운동이라는 게 돼가지고요. 근력이 생긴대요. 운동하고 생활하고 따로 놓고 그 시간을 정해서 하러 가려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잘 안 가게 되고. 그래서 일생생활 속에서 노력하는 거예요. 음식도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 중이죠. 특히 식단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제가 가장 피하는 거는요, 소금이에요. 일단은 이제 짠 거를 먹는다는 게 건강에 굉장히 많이 피해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운동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김순주 씨는 매일 1시간 이상 운동을 하는데요. 몸을 풀 때는 계단을 오르듯 반복적으로 스텝을 밟는 동작을 해줍니다. 뼈를 이렇게 톡톡톡톡 자극을 해서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평상시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뼈에 반복적인 자극을 주면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리고 뼈 건강을 더 확실히 챙기기 위해 매일 섭취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MBP입니다. 골다공증으로 고생한 만큼 골밀도를 높이기 위한 그녀의 선택이죠. 제가 어쨌든 골다공증을 겪었었고 그다음에 골밀도 그 수치를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먹고 있어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MBP는 골밀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골다공증에 취약한 40대 이상 여성들이 MBP를 섭취했더니 요추 골밀도가 약 1.8배 증가했고요. 또 완경이 한참 지난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MBP를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선 뼈 파괴 현상이 발견됐지만 MBP 섭취 그룹에서는 오히려 골강도가 1.5%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미섭취 그룹에 대비해 무려 5배나 되는 수치죠.